궁금한 것만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는 1954년 처음 출시된 이래로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사운드와 아름다운 톤으로 음악계와 연주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이정표를 제시하며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팬더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시리즈는 팬더의 60년이 넘는 혁신과 영감을 바탕으로 탄생한 결과물로서 현 시대에 연주자들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전통적인 팬더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오랜 연구와 노력을 멈추지 않는 팬더의 정신으로 현대 음악에도 완벽하게 매칭되며 편안한 연주감을 선사하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시리즈는 팬더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팬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시리즈 모델 중 유니크한 옵션이 적용된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위드 로즈우드 덱. 팬더 USA 2019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시리즈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기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프로페셔널 2 모델과 리미티드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위드 로즈우드넥의 차이점은 슈퍼 내추럴 새틴 우레탄 핀시가 적용된 솔리드 로즈우드넥 그리고 커스텀샵 펫 피프티스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됐다. 요게 차이가 있고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와 이 리미티드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의 차이점은 새틴 우레탄 핀시가 적용된 솔리드 로즈우드넥 그리고 팀쇼가 개발한 V모드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두 대의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고요.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호사스러운 옵션이 아닌가. 맞습니다. 로즈우드넥이 그냥 통짜로 들어가 있는데 네. 두 대를 연주해 보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형님 말씀처럼 정말 호사스러운 옵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로즈우드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 귀해졌고 예전처럼 뭐통 로즈우드 넥 보기가 쉽지가 그쵸. 않은데 저도 간만입니다. 오 이거 들어보면서 사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네들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이 기타 하나에? 정말 예전에는 그 텔레캐스터 모델 중에서도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뭐통 로즈우드에다가 이제 뭐 바디까지 막 로즈우드해서 그런 시절이 있었죠. 로즈우드가 넘쳐날 때. 막 넘쳐날 때였는데 이제는 환경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로즈우드를 이렇게까지 많이 때려박은 기타는 좀 만나보기 힘들지 않나.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이두 기타의 사운드 언급 이전에 기타를 컬렉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기타의 가치를 좀더 높게 평가받고 이런 소유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가치를 찾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요거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통 로즈우드넥이 과연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배워놨겠죠. 많이 배워놓고 많이 숙성해놨지만 언젠간 고갈될 그렇죠. 자원이기 때문에 요런 옵션들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브라질리안 로즈우드가 이제 흔하고 흔하 빠지고 했을 때는 60년대 이제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에 그렇게 잘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조금 더 고가의 모델 그렇죠. 들어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MBS에서 그냥 겨우겨우 볼수 있다가 이제는 브라질리안 로즈우드가 어떻게 시간 됐습니까? 말랐죠. 시가 말라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정말 심혈을 기울인 기타에 한 번씩 넣어서 이제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뭐 대부분 다 인디언 로즈우드고 이제 모든 이제 기타 브랜드들이 이제 로즈우드의 대체목인 목재를 써서 이제 만드는 추세다 보니까 정말 호화스러운 옵션이다. 그리고 뭐 사운드적인 거는 뭐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핑크가 사나이 색깔 아니겠습니까? 사나이 나왔다. 사나이다운 소리가 나고 우리 이제 골드 피카드가 올라간 기타는 좀더 소프트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취향을 탈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프로페셔널 2가 나왔을 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가격대에서 팬더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써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핑크 기타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프로페셔널 2이 라인에서 보여주는 이 안목입니다. 심지어 지금 통 로즈도 들어가니까 애가 그냥 단단함이 맞죠. 꽉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팬더를 쓰지만 프로페셔널 라인에서 이통 로즈덱 써보고 싶다. 플러스 역시나 나는 팬더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팬더에서 좀 모던하게. 그러니까 나는 사실 현대적인 연주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멀리 가실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뭐 사실 존서 정말 좋아하는 기타인데 저는 존서 헤드로그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단한 번도. 무슨 저기 만화 약간 책에 그쵸. 나오는 그 드래곤볼에서 그 사이언 변신하면 이 여기 번개 일어나잖아요. 그 약간 채워가지고 좀 유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팬더의 오리지널리티 이 로고 지금 봐도 클래식의 대명사지만 정말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결국 자펜도 우깁슨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가져가시면
그냥 전 장르 다 커버할 수 있고 좋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골드 픽가드가 올라간 이제 프로페셔널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죠. 확실히. 그래서 뭐 앤더슨 성향을 좀 더 좋아하셨던 분들, 좀 더 플랫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 가져가셔서, 두 개가 그냥 힘이 좀 좋다 안 좋다 차이 느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물론 기능적인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서 성향 차이가 나지, 두 기타가 뭐 어떤 게 뭐 좋니 안 좋니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나는 좀 와일드한 소리 좋아한다 하면은 이제 상남자인 핑크로 핑크색. 가시고 아니다 나는 되게, 와일드한 게 좋다 되게 크리미하다 나는 그럼 이제 정말 크림 색깔이 나는 저 골드 피카드 올라간 저 기타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까 연주 전에도 저랑 은총 씨랑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스트라토캐스터 디자인을 가진 전 세계 무수한 브랜드의 기타들이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 아무리 컬러를 잘 뽑아도 이 컬러는 확실히 팬더가 맞습니다. 제일 잘 뽑는다라는 거는 저랑 은총 씨가 동의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 가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에 이런 쉘핑크라든지 유니크한 색깔이 적용됐을 때 또 이게 눈에 확 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뭐 지금 뭐 현희 형님과 저는 불편해도 깁슨 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팬더를 이제 스트랫을 칠 때 느끼는 감정들은 역시 치기는 진짜 편하다. 그러니까 이 일렉트릭 전자 기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표준을 제시해 버린 거는 어쨌든 팬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사스러운 옵션이 적용된 네. 그리고 아름다운 컬러가 적용된 두 대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나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조금은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 팬더들을 모아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는 아마 방송 나가면 바로 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것 같습니다. 빨리 그냥 저기 개 타시는 분이 그냥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